리플을 위한 깜짝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이벤트 열심히 참여해주는 백공이들이 너무 많아서 선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 몸이 하나라 빨리빨리 못 드리는 점 죄송해요. 이번에도 안 됐네. 너무 상심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네일 팁 예쁘게 만들어서 붙이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진짜 킹밖에 손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네일 팁 붙이기 전에 알콜 솜으로 한번 닦고 붙였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붙였더니 포카를 내려놓는데 왜 손톱도 같이 내려놔지는 건지 수봉을 꺼내왔더니 수봉통에 손톱 다 빠져있어서 주워서 다시 붙이고 또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하다가 나중엔 그냥 포기하고 찍었어요. 손톱 좀 떼라는 악플러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나 봅니다. 하지만 악플보다는 예쁘다는 댓글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손톱 너무 자주 붙여서 손톱에 안 좋을까봐 걱정해주는 마음씨 좋은 백궁이들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 나온 비공굿들 중에 일부는 지난 쿠팡깡 영상에 나왔던 것들인데 쿠팡 비공굿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 판매 링크 걸어뒀으니 확인해주세요. 저는 지금 편집 시점 한국에서 편집하고 있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쯤엔 사이판에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별일 없죠? 사이판은 어떠냐면 저도 몰라요. 아직 한국이에요. 상자에 선물 한 번에 넣고 싶은데 그러려면 상자가 너무 커져서 안 예쁠 것 같고 이 사이즈 상자는 너무 작아서 선물을 이만큼만 줄 수도 없고 지금 방법이 최선일까요? 오늘 포장한 선물의 주인공은 지은님입니다. 축하드려요. 뿡빠.